아, 지금 안 계셔도 돼요. 안 쓰셔도 돼요. 아, 안 써도 된다. 네, 뭐, 예, 아. 안 써도 돼요. 아예. 아, 진짜요? 네. 머리 모양 때문에. 오, 상관은 없겠네. 그걸 용도가 근데, 뭔가요? 예? 용도가 뭔가요? 아, 동작은 하는데, 아, 브이로그면 쓰고 계신 게 나을 수도 있겠네요. 라디오에 출연했다는 느낌을 주니까. 보여주기식. 중요하죠. 아, 브이로그라서요. 네. 유튜브 채널이 그러면? 김지영이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아, 김지영. 전화했구나. 안 오는 줄 알고? 네. 믿음을 가져, 항상. 결국 나타나. 아임 디옴 이것인가요?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 이렇게 나옵니다. 빙주하다. 디옴. 아, 얼마 안 되셨군요. 굉장히 네. 작고 소중한. 시청해 주시는 건가요? 앞에서. 도핑저가 되어 있네 나는. 예? 아니 제가 예전에 도핑이요? 약을 많이 먹나 뭐 이런 얘기를 했더니 도핑저가 되어 버렸습니다. 아 술을 많이 드세요? 아니요 그냥 영양제 이런 거 많이 먹는다. 영양제는요? 근데 그때 어디가 약을 좋아해요 이래서. 맞아 그래서 약을 좋아하시고. 도핑저가. 모니터로 안 하시면. 아 댓글 너무 재밌다. 아 해외에 있던 기간이라서 제가 저도 모르게. 저도 모르게라고 해요. 구양. 아 예인 씨의 지인으로. 예인이의 지인으로 오셨을 때는 편하셨을 텐데 그죠? 지금 너무 떨려요. 그때 분위기를 그때 분위기를 모르겠네. 있잖아요. 그때 분위기는 어떤 그 이렇게 잘 좀 싸우는 분위기였나요? 아니면 서로 이렇게 존중하는? 아, 예인이랑 너무... 어느 정도 친하세요? 아 예인이랑 꽤 친해요. 꽤. 아 꽤 친해요. 같이 여행 갔다. 여행도 갔었어요? 어디? 일본. 아 정말요? 둘이? 아 둘이는 아니고. 아 예. 그렇죠. 그렇군요. 아 그러면 거기서는 분위기가 좀 화기애애하게 예인이랑 네, 네. 서로 이렇게 둘이 갔다 온 거랑 여러 명이 갔다 오나 다르기 때문에 화기애애했겠네, 그치? 배팅과 어울리지 않는 분위기였지. 그렇죠. 아 모르시지 참. 아 예,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 네. 오늘이 진짜 베텐입니다. 아 무서워요. 각오하시고. 허달달합니다. 켜셨나요? 안 아니요? 켜셨죠? 네. 아 다행이다. 뭔가 여기를 더 신경 써주세요. 아, 여기는 어차피 진짜 웃기다. 예, 여기까지는 어차피 통제범위인데 이거는 제가 이거를 같이 혹시 넣게. 아 그럼요. 괜찮으세요? 그럼요. 아, 진짜 예. 너무 좋아요. 이렇게 잡아야 아 마이크에 가리네요. 아 그럼요. 너무 좋아요. 뒤에서 찍을 수도 없고 이렇게 살짝 아 내 마이크를 옮겨버리고 싶다. 마이크를 이렇게 해도 되나? 아 예. 됐다. 켰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헐 뭐야? 뭐야? 너무 다르잖아요. 아, 저쪽은 제 이미지가 통제가 안 되는 곳이기 때문에. 세상에 댓글을 더럽다. 왜 이러고? 아 댓글 너무 더 나온다. 눈빛 더럽다래. 눈빛 더럽다? 뭐 아무 눈빛도 아닌데. 아 신기하다. 하트 시그널 남출이냐고. 아 근데 그러니까 저도 워낙 다른 세계에서 오셨기 때문에 너무 다르죠. 어느 다르죠. 정도로 합의를 받으려야 되나. 아유 막 해주세요. 봐줬습니다. 하트 시그널 제가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오. 근데 그 나오신 시즌을 앞부분을 보다가 다 못 봤어요. 예. 그럼 처음에는 시청은 하셨던 거예요? 초반부분? 그럼요. 예. 나오신 거 봤고.
거기 강동원 닮으신 분 계시고. 어 맞아 그쵸? 맞아. 강동원 닮으신 분. 네. 민규 씨. 네. 민규 오빠. 그거 본지 보고. 누구였더라? 또 누구 아세요? 보면 안 돼. 아니 조금 끊긴 지 조금 돼가지고. 근데 어쨌든. 다른 시즌은 다 보셨어요? 다른 시즌 다 봤죠. 어. 아, 2시즌은 못 봤구나. 3시즌만 봤네요. 네. 1시즌은 다시 보기가 되지 않더라고요. 아, 네. 네, 그래서. 배튼이나 봐. 배튼. 내가 안 나왔는데 왜 봐야 재밌다. 되지? 재밌다. 갈까요? 아, 오늘 그러면 아 그리고 아, 그럼 계속 풀로 찍으시고 아 뭐 예, 찍다가 편집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요 그럼요. 직접 편집하시는 거 아니죠? 네 예. 따로 해주시는 편집자분이십니다. 예. 네 오프닝 부탁하겠습니다. 내일 방송 3월 5일입니다 숙보. 이런 사람이 있다면 헤어져라. 커플 여행, 이별 부른 최악의 습관은 이동하기 직전에 짐 푸는 사람. 안녕하세요. 2024년 3월 5일 화요일 배성재의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김현철 왜 그래 드렸습니다. 10시를 알리는 헤드라인, 이런 사람이 있다면 헤어져라. 커플 여행, 이별 부른 최악의 습관은 이동하기 직전에 짐 푸는 사람이었습니다. 아, 연인과 함께 여행을 해본 경험이 있는 한국인 여행객들을 대상으로 여행 의욕을 저하시키는 여행 습관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베틀러들은 저때 조사 대상이 아니었겠죠? 예, 아무도 답을 안 하셨을 텐데 어쨌든 커플들. 연인들의 여행. 1위는 다른 무언가를 하려고 이동하기 직전에 짐을 푸는 행동으로 조사됐습니다. 여행 일정에 맞춰서 이동을 하려고 할 때 꼭 이제 짐 푸는 사람들. 타이밍이 안 맞는 거죠. 예. 이별을 부르는 여행 습관 2위는 호텔의 모든 시설을 무리하게 이용하는 행동. 뭔가 뽑아 먹으려고 그죠? 예. 일단 우리가 이 호텔 했으니까 다 써보자. 예. 그런 것들. 그리고 지나친 여행 사전조사와 계획을 짜는 행동, 이게 3위고요. 4위는 욕실에서 오랜 시간을 쓰는 행동. 그리고 5위는 돈을 아끼려고 호텔 객실 미니바를 못 먹게 하는 행동이었다고 합니다. 그쵸. 미니바에서 뭘 드시려고 그랬었을까요? 미니바는 사실 엄청 비싸서 안 먹는 게 국룰이긴 하고, 특히 거기 있는 그 미니 술들, 그거는 안 드시는 게 맞죠. 뭘 먹으려고 했길래. 예. 보통 이제 미니바를 실제로 먹고 못 먹게 하고 이런 것보다는 아마 미니바 가지고 뭐라고 했기 때문에, 그죠? 말을 하는 거. 콜라 그거 저기 나가면 반값이야.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걸로 정이 떨어지지 않았을까. 예. 자, 아무튼 여행 습관이 안 맞아서 여행 중에 뭐라고 했다가 싸운 경험자가 많다고 응답이 있었는데, 여행 중에 커플 갈등을 풀기 위해서 조식 뷔페나 룸 서비스를 챙긴다는 사람이 60%나 됐습니다. 이 말은 맛있는 거 먹는 걸로 마음을 푸는 거 뭐 이런 얘기입니다. 아무튼 베테랑들은 공감이 안 되는 설문이지만 혹시 모르니까 메모하시라고 알려드렸고요. 오늘은 대충 결정 여행 특집을 준비했습니다. 국내 여행, 해외 여행 다 좋고요. 어디 떠나면서 결정 못하고 고민하는 것들 스페셜 게스트 김지영 씨와 함께 대충 결정해드리고요. 결정이 필요한 여행 사연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또는 화요일 대충 결정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베테는 녹음 전 과정을 직접 보실 수 있고요. 카카오 TV 또는 유튜브 에라우 채널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아, 고정이 아니셨냐고. 그렇죠. 고정하시기에는 그저 바쁘시죠. 바쁘지 않습니다. 네, 광고 콜부터요. 배성재 텐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제가 말을 하면 안 되는 건가요? 괜찮아요. 저희는 지금 안 어떻게
어떤 말이든 자유롭게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는 문자 소개 코너 프리선언. 김미은님, 인턴으로 짧게 일하다가 직원으로 회사에 입사하게 됐어요. 아, 그동안 고생한 저를 위해서 2주 동안 정말 잠만 자고 집에만 있을래요. 라고 하셨습니다. 아, 정말 축하드립니다. 예, 푹 주무시고. 입사를 완전히 하기 전에 조금 쉬는 기간이 있으신 거죠? 2주 정도? 저 이럴 때 막 여행 가고 이러는 것보다는 그냥 국내에 머물면서 휴식을 하고 입사 준비하는 게 진짜 좋죠. 축하드립니다. 황태희님, 열심히 타던 오토바이를 팔았어요. 자꾸 생각나요. 어제 꿈에도 나왔어요. 헤어진 연인을 그리워하는 마음인데요. 와이프는 속 시원하다면서 오토바이 좀 그만 타라네요. 그렇죠. 또 이 오토바이라는 거는 물론 이제 오토바이 타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다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족들은 하기 때문에 가족이 있으시다면 그만 타는 게 맞지 않나. 예. 와이프가 있냐고 일단 굉장히 반전이라고 욕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최두리님, 이 시간에 라디오 처음 들어요. 아기 재우고 이제부터 제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배디님 목소리 좋네요. 4월이면 더 좋아질 겁니다. 예. 프리선언이었습니다. 옆에서 자꾸 무슨 소리가 나네요. 리액션. 댓글들이 장난이 아니에요. 아, 이분들이요? 네. 그때 오셨을 때는 이런 수인 아니었죠? 네. 그렇죠? 그랬던 것 같아요. 이게 진짜 이분들의 본 모습이고요. 그때 왔을 때는 아마 제가 안 봤지만 예측할 수 있어요. 두 예인 씨랑 친해서 둘이 이제 그 좋은 친한 여자들끼리의 토크가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이분들이 낄 수는 없고, 그죠? 낄 수는 없고, 그리고 욕할 상대는 없고, 그죠? 네. 해주시고. 낄려면 욕할 상대가 있어요. 그죠? 지금은 제가 있으니까. 네. 지가 뭘 한다고. 그럼 코너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멘트 하나 있어요? 네. 여행 가서 신을 밑땡밑땡 운동화를 살지 말지, 비행기 탈 때 감기약을 먹고 푹 잘지 말지, 이런 소소한 고민을 하느라 시간을 허비하고 계시다면 대충 결정하는 대결 남녀가 합을 맞춰 대충 결정해 드립니다. 어차피 네 인생이니까. 오늘의 스페셜 게스트를 소개합니다. 때 묻은 배텐과는 전혀 접점이 없을 것 같고 맑고 투명한 분이 배텐으로 라디오 첫 출연하고 오늘 두 번째 출연을 또 배텐으로 합니다. 능숙한 방송인 모습이 아닌 솔직하고 순수한 모습이라 더 매력적인 하트 시그널 4의 그 콧찡긋 플러팅 장인 김지영 씨. 어서 오세요. 아, 다시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제가 감사합니다. 예. 남심지역방송 배텐에 그때 그, 제가 없을 때. 네. 정예인 씨가 스페셜 DJ일 때 오셨다고 들었는데. 그렇습니다. 그때 그렇게 반응이 뜨거워서, 다들 고정해달라. 아. 퀸지영. 계약 진행시켜라. 예. 아, 너무 감사하네요, 예. 진짜. 이런 반응이 있었는데. 그때 배텐 나와서 놀라지 않으셨어요? 너무 이상한 그, 또 청취자들이 이렇게 보이고. 이상한. 예. 아, 근데 댓글이 그때보다 지금이 조금 더 센 것 같긴 해요. 조금이 아니고 이게 본 모습입니다. 이분들이. 예. 그때는 고정해도 나쁘지 않겠다. 유쾌한 분위기를 느끼셨겠지만 지금은 위험하다라는 느낌이 드시죠? 애인이도 함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래요? 입닥쳐 배포이란 말 오고 있고요. 예. 2단계 SBS. 예. SBS도 그럼 그때가 처음 오셨던 거예요? 네, 처음 왔어요. 예, 방송국 자체를. 방송국 자체를 처음 오셨다고요? 그러니까 그 하트 시그널 방송을 제외하고는 처음 와봤습니다. 그래요? 네. 하트 시그널 때 완전 스타가 되셨는데 왜 그 이후에 뭐? 아우, 스타 아니죠, 아니죠. 그렇지 지금 않습니다. 약간 다 거절하신 건가요? 아니에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동안 그러면 지금 어떻게 소속사나 이런 쪽도 있으시고? 그냥 같이 일을 하는 분들이 계시기는 한데 또 엄청 거창한 소속사 이런 형태는 아니고. 아, 그래요? 그럼 아직은 이제 뭔가 이미지가 방송 이쪽으로는 하트 시간 외에는 잡히지 않으신 상태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배텐이 지금 막 두 번이나 연속 출연시키면서 네. 이미지를 훼손하고 있네요. 조심해야겠네요.
웃기다. 그래요. 아무튼 그 예인 씨 친분으로 오셔서 이렇게 또 연결되니까 감사합니다. 아, 제가 감사합니다. 예. 지난번에 나오셨을 때 약에 중독돼 있다라고 하셔가지고 약지형 도핑자가 되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도핑자가 됐어요. 아, 이 약이라는 게 이제 언제 제일 많이 드시는 거죠? 이제 비행하실 때? 비행할 때 아침에도 먹고 점심에도 먹고 밥 먹고도 먹고 자주 먹습니다. 예, 영양제 얘기죠, 영양제. 네, 영양제죠, 영양제. 예, 채팅창에 약물 중독이라고 오고 있고, 예, 약물광. 의도가 다분하신데요, 질문에. 오고 있고, 저희 예인 씨는 어차피 총명탕이라고 해가지고 술을 너무 많이 마시는 캐릭터로 이미 알려져 있어요. 예, 아, 근데 이제 총명탕. 지영 씨는 삼시삼약, 그죠? 그렇죠, 그렇죠. 좀 다르네요. 그렇죠. 지난번에 오셔서 새로 만든 김지영. 그 땡튜브에 브이로그 올린다고 방송하는 것도 열심히 찍어가셨는데 아. 쿠키 영상으로 딱 30초만 쓰셨다고. 네. 오늘은 지금 풀로 돌리고 계시거든요. 네, 맞아요. 마이크로 제 얼굴 일부러 가리신 것 같은 느낌인데. 제대로 일부러 가리신 건가요? 세상에.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모자만 나오고 있거든요, 저는. 고의로 지금 각도상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살짝 만져도 되나요? 아까 제 얼굴 나오고 있었던 것 같은데 제 얼굴이 쓱 가려졌어요. 아까 카메라 잠깐 들었다가 내려놓으셨죠? 잠시만요. 이렇게 예. 하겠어. 아, 그렇네요. 저것도 이상한데요? 알겠습니다. 예. 나 구도를 다시 잡아 편집자들을 위해서 돈자이크라고 하신 분 있고 자, 아무튼 영광입니다. 제가 하트 시간을 그래도 굉장히 많이 챙겨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4도 이제 다 보진 못했습니다만 그래도 전반부는 거의 다 본 것 같아요. 그래서 김지영 씨가 거의 그 맹활약하지 않았습니까? 맹활약은 아니고 맹활약이라고 너무 올드한 용어인가요? 맹활약. 네. 플러팅이 오가는 곳에서 맹활약. 그러니까 그냥 뭐. 제 기억에는 모든 남자가 김지영 씨를 픽하고 이랬던. 아, 뭐 그렇지는 않고요. 아닌가? 네. 제가 봤던 건 그랬는데. 아, 하긴 네. 뒷부분 아직 모르니까 저도. 네. 예. 또 막상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요. 자, 그리고 하트 시그널 멤버들이랑 만난 영상도 땡튜브에 올리셨던데. 그 자주 이제 만나시는 건가요? 잘 만나고 있어요. 되게 사적으로도 많이들 만나고. 예. 잘 모이는 편인 것 같아요. 좋네요. 그게 사실 그런 데서 합숙하면서 맺어진 인연은 평생 가게 되는 거니까. 맞아요. 맞아요. 예. 데리고 오라고 하신 분이 있고요. 이분은 욕심이 끝이 없어요. 예. 데리고 와요. 데리고 와라. 예. 그리고 4781님, 지영님께 물어봐주세요. 하트 시그널 보면서 궁금했던 건데 그 안에서 짧은 시간에 서로서로 호감이 진짜 생기나요? 모쏠이라 진짜 몰라서 그래요. 이건 진짜 네.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저도 진짜 궁금한데 진짜 막 다들 계속 모쏠이라 하시는데 진짜 모쏠이신가요? 진짜 모쏠이에요. 진짜? 예, 예. 메인 작가도 모쏠이고 아, 싫어요?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이 모쏠이에요. 아, 진짜 안 믿으시는구나. 그런 세상이 있어요, 지영 씨. 예, 지영 씨가 살던 세상에서는 어떻게 모쏠이 어딨어? 솔로도 일시적 솔로도 플러팅 이렇게 하면서 금방 맺어지고 시그널 보내고 그러는 거지라고 생각. 갑자기 엄청 바빠졌어요. 그렇죠. 우리 웃냐고 지금. 장난 같냐? 웃겨? 웃겨? 뭐 이러고 있죠. 웃지만 누나라고. 예. 웃지 않겠습니다. 슬슬 여론이 악화되고 있죠. 이러면 안 돼. 예. 이런 세상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분들이 소문 듣고 이제 8년 동안 베텐에 대부분 모여 계셔가지고. 8년. 예. 그러니까 이제 여기가 저희. 맞네요. 어떻게 보면 격리 수용소 같은 느낌도 있고 그런 느낌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에 답을 해드리자면. 예예. 예. 근데 짧은 시간 한 달을 같이 합숙을 실제로 하거든요. 그래서. 짧게 느껴지지는 않고 사실 한 달이면 호감이 생기고도 남을 시간이잖아요. 남녀 4명이 모이니까 실제로도 진짜 호감이 생깁니다. 그렇군요. 아, 다 보고 왔어야 이게 사실 뭘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요. 뒷부분을 안 보고 왔는데 제가 앞부분은 확실히 봤습니다. 아무튼 그렇다고 합니다. 네. 여러분 한 달이면 생길 수 있는데 여러분이 한 달 동안 있었던 곳은 군대 훈련소밖에 없으실 테니까 모르시겠죠? 자, 오늘 대충 결정해드립니다. 여행 특집인데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영 씨가 좀 소개해주세요. 여행 가기 전에 하는 고민, 그리고 여행 가서 하는 고민들 저와 대디가 결정해드립니다.
사연을 읽고 하나, 둘, 셋 해서 둘 중 하나를 픽할 건데요. 우리 둘 의견이 다섯 번 이상 맞으면 문자 보내주신 분들 중에 랜덤으로 뽑아서 맞은 숫자만큼 선물을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둘 의견이 일곱 번 이상 맞으면 저에게 치킨 쿠폰이 주어집니다. 우리 둘 의견이 또 열 번 이상 맞거나 퍼펙트로 다 맞으면 청취자 선물도 드리고 치킨 쿠폰도 받고 저에게는 아무 때나 배텐 출연이 가능한 배텐 출연권이 주어집니다. 아, 예. 되게 탐탁치 않게 대답을 해주시네요. 아, 예. 아, 저요? 네. 아, 저 이게 가장 그 친절한 톤이에요. 아, 그래요? 네. 첫 손님이라, 처음 보는 손님이라. 근데 왜 웃으셨어요? 근데 이거 읽으면서? 마지막 멘트가 네. 워낙은 상당히 탐나는 부분이어서 이 탐나신다고요? 들어서 웃었습니다. 저희도 탐나는데 다들 벌칙 같은 거를 포상처럼 넣어놔서 웃으신 줄 알았어요. 아니요. 진짜로? 네. 그래요. 그때 예인이랑 할 때 진짜 다 안 맞는 거예요. 예인이랑? 서로, 네.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네요. 그래요. 야, 상호 합의가 되는 부분인데 그때 한 개만 맞고 다 안 맞았다고. 그 정도면 상극인데 엄청나죠. 친분이 있는 거 맞아요? 서로 친분을 위해 노력하고 있었던 걸 확인하고. 오늘 한번 보겠습니다. 김지영 씨가 승무원 출신이시기 때문에 맞춤형으로 준비한 특집인데 승무원 그 재직 기간이 얼마나 되시죠? 저 7년 했습니다. 7년이요? 꽤 오래 했죠. 아, 그렇게 오래 하셨어요? 네. 언제쯤 그러면 그만두신 거죠? 작년에 그만뒀어요. 이제 1년 조금. 아, 그러면 하트 시건을 촬영 당시에는 승무원이셨던 건가요? 그때 조금 직전에 그만두고 거의 바로 촬영을 시작하게 됐었어요. 아, 바로였구나. 굉장히 오래 하셨네요. 승무원 하시면서 그러면 뭐 여행이라기보다 어쨌든 모든 나라를 다 다녀보셨겠네요? 진짜 많이 다녔죠. 네. 상당히 많은 곳들을 가봤습니다. 카운트 해보셨어요? 몇 개국? 뭐 이런 거? 몇 개 도시? 해본 적 있어요. 도시까지는 모르겠고 세보니까 한 30개국이더라고요. 30개국? 네. 다 갔더라고요. 아, 그래요? 연차가 좀 쌓이다 보니까. 진짜 많이 가셨어요. 저도 사실 그 직업이 축구 중계다 보니까 출장을 많이 갔거든요. 진짜 많이 가셨어요. 비행기에서 본 적 없으시죠? 따로 없어요. 그래요? 남아공 가보셨습니까? 남아공 못 가봤어요. 아, 벌써부터. 아, 너무 궁금해요. 저는 가봤습니다. 네. 아, 자랑하시는 건가요? 네. 그럼 나 자랑할 거 뭐 있지? 리우 가보셨어요? 리우데자네이루? 아, 못 가봤습니다. 저는 가봤습니다. 심지어 일하셨던 그 하늘색 항공 타고 가봤어요. 진짜요? 전세계로? 예. 전세계는 아니고 그게 극악의 항로라고 불리는 30시간 항로 있습니다. 와. 허세 미쳤네라고 하시면 어쩌라고. 어쩌라고. 야, 싸우냐? 댓글 너무 웃겨. 리우 안 가보셨으면 상파울로는 안 가보셨고, 그죠? 아, 근데 되게 잘하시네. 안 가본 곳들만 속속 이렇게 골라서. 아, 제가 가본 곳 중에 먼 곳부터 가는 거니까. 그렇구나. 아마존 안 가보셨겠네요? 아마존 가보셨어요? 그럼요. 예. 진짜요? 그럼요. 정말요? 예. 우와. 아, 승무원 별거 없네요. 예. 승무원, 예. 7년을 일한 김지영 씨 승무원보다 훨씬 더 제가 여기저기 다녔습니다. 그렇네요. 그래요. 뭐 어떻게 제가 안 가봤을 만한데 어디가 있을까요? 아, 진짜 좀 뭐라 해야 될까? 이미 원투펀치로 공격을 지금 한두 번 약간 다 하다 보니까 리우, 예. 조지아라는 데 가보셨어요? 아, 조지아. 조지아 안 가봤습니다. 안 가보셨죠? 피지 가보셨나요? 피지요? 피지는 안 가봤습니다. 아, 저도 안 가보신 곳을 많이 가봤네요. 축구를 이렇게 또 그쪽에서는 안 해봐가지고. 아부다비 가보셨나요? 아부다비요? 아부다비는 몇 번을 갔다 왔는지 모르겠네요. 너무 많이 가가지고. 아, 진짜요? 아부다비 가셔가지고 그 패땡땡 월드 가보셨어요? 아, 못 가봤습니다. 그 아부다비 간 게 아니죠. 예. 거기 가서는 그걸 타고 대결 생생열차를 타야죠. 아, 패땡땡 월드 가고 싶었는데 아이고 못 갔어요. 그 스테이 시간이 너무 짧아가지고. 아, 거기는 잠깐 스테이 했다가 이동하시는 거군요. 네, 그때 네 그랬습니다. 그래요. 아, 저 형 추함의 끝을 본다. 배 하다 초딩의 텐. 아, 너무 웃기다. 그래요. 오늘 학을 떼고 막방이 될 듯. 오고 싶은 생각 이제 안 드시죠? 슬슬. 저렇게 나이 먹지 말자라고 웃고 있고요.
그래요. 아 원래 근데 이제 승무원이시고 일로서 비행기를 타시고 그러면 여행을 싫어하실 수도 있는데 어떠세요? 휴가가 나한테 생긴다. 그러면 그때도 비행기를 타고 어디로 떠나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그때는 오히려 그냥 서울에 머물고 쉬고 싶다. 이게 근데 실제로 그 직원들은 복지가 직원 티켓이 되게 많이 나와요. 거의 뭐 쓸 수 없을 만큼의 개수가 나오는데 쉬는 날 비행기 타러 가는 것 자체가 사실 싫어서 거의 못 썼던 것 같아요. 네. 뭐라 해야 될까. 쉴 때는 그냥 아무것도 하기가 싫더라고요. 그냥 누워서 쉬는 네. 집에서 방콕으로. 그러니까, 비행기 타고 뭔가 해외 나가는 것 자체가 부담이고 조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쉴 때는 지상에서 쉬자. 그렇습니다. 땅바닥에서 쉬고 싶더라고요. 아 그럼 티켓이 그렇게 많이 나와요? 많이. 1년에 몇 개가 나옵니까? 아 지금 개수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고 다 쓸 수가 없는. 그 정도예요? 네. 근데 그러면 아 이거 사실 궁금한 게 많거든요. 아 그러세요? 비행의신으로 모셨어. 되는 건지 잘 모르겠다. 비행의신으로 모셨어야 되는데. 그럼 그 티켓이 예약을 할 수 있는 티켓이에요? 예약은 가능한데 이제 만약에 만석이면 그땐 후순위로 밀려나요. 예약을 해서 짐 다 싸놓고 그쪽 일정 호텔 예약까지 다 했는데 갑자기 후순위로 밀리면 못 가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 최악이잖아요. 아 근데 사실 비행기에 무조건 자리 하나는 나는 편이에요. 만석이어도, 아, 만석이어도 노쇼인 승객분들도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저는 대부분은 다 대부분 여는 사실 다 갔던 것 같긴 해요. 아 그래요? 업그레이드 가능한가요? 안 됩니다. 업그레이드가 안 돼요. 업그레이드까지는 안 되고 네. 업그레이드는 안 돼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보면은 그 승무원분들이 이렇게 뭐랄까 빈자리여서 타고 오시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그분들은 아예 준비가 돼 있는 게 담요를 뒤집어 쓰고 끝까지 아예 그 아. 안 드러나시더라고요. 안 드러난다고요? 네. 나타나지 않으시던데요. 아, 그거 말씀하신 거나? 그러니까 승무원 진짜 직원분들이 위장 승객으로 타서 위장 승객인지 승객으로 위장해서 타서 그리고 내릴 때쯤에 이제 저기 그분들 계신 어디라 그러죠? 켈리. 켈리는 캘리포니아. 가보셨어요? 가봤어요. 그쵸. 켈리 쪽에 가셔가지고 식사하고 오시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아, 보셨구나, 본 걸. 그래요. 자, 그럼 이제 가보겠습니다. 아, 그럼 주로 좋아하는 여행. 관광, 쇼핑, 맛집, 힐링. 아. 힐링이 1인가요? 근데 또 지금 말씀해주신 순서대로 더 선호해요. 관광을 더 선호합니다. 관광을? 오. 가장 선호합니다. 가면은 보통 승무원분들도 한 2, 3일 쉬시잖아요. 그쵸, 현지에서. 그때는 관광 열심히 다니세요? 저는 좀 많이 나가는 편이었어요. 쇼핑도 그 다음이시고? 그쵸, 그쵸. 맛집? 맛집? 힐링은 거의 뭐. 전 나가는 게 힐링이어서.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7년 동안 하시면서 되게 적성에 잘 맞는다고 생각하셨나 보네요. 초반 3, 4년은 진짜 너무 재밌었고 나중엔 이제 저도 나이 들수록 힘들더라고요. 뭐가 힘들었습니까? 아, 생체 리듬이 좀 이렇게 계속 네, 꼬이고 이러니까? 네. 점점 더 이제 그 약, 그러니까 영양제 이런 거를 그렇게 먹게 됐던 것 같아요. 아, 약 쇼핑하러 나가시고 해외 나갈 때마다 그렇게 네, 약을 좋아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잘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기대해 보면서 지영 씨가 사연을 한번 그럼 소개해 주세요. 마음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우주 로켓님 거부터 소개해 주실까요? 네. 사연을 읽어드릴게요. 우주 로켓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비행기 타면 피곤해서 자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럼 기내식을 못 먹을 때도 있어요. 두 분은 비행기 타면 쭉 자는 편이신가요? 아니면 꼭 기내식은 먹어야 하는 편인가요? 둘 중 하나만 고른다면 잠, 기내식 둘 중 어떤 건가요? 아 그렇군요. 아 요거 아, 아 기준이 있으신가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내식 잠이냐 기내식이냐 피곤한 기준으로. 피곤한 기준. 피곤하게 탔어요. 약 기운으로 탔습니다. 잠이냐, 기내식이냐. 자, 아, 근데 이것도 사실. 고민하고 옵션이 있습니다. 기내식은 보통 두 끼예요. 그죠? 아, 그쵸, 예. 그쵸. 그래서 저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돼? 두 끼일 경우.
보통 한 끼 안 먹지 않습니까? 두 끼를 다 걸은 사람 별로 없어요. 아, 진짜요? 두 끼를 다 걸은 사람 있어요? 대부분은 다 두 끼를 드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끼를 다 거르는 사람은 없죠. 아, 거의 안 계시죠. 그렇죠. 한 네. 끼는 반드시 먹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할까요? 두 끼니까 자려고 한 끼를 포기한다. 아. 하느냐 마느냐. 둘 중에 하나만. 네. 좋아요, 좋아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디테일로. 자, 잠 기내식. 하나, 둘, 셋. 잠. 잠. 쓸데없이 진지하네. 그렇죠. 굉장히 진지한 질문이에요.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게 왜 진지하냐면 그 보통 밤 비행기를 탈 때 많이들 걸으십니다. 맞아요, 맞아요. 네, 자려고 중동 갈 때 특히. 거의 승무원이신 것 같아요. 너무 잘 알고 계셔서. 제가 보니까 한 사무장쯤 되는 것 같아요. 진짜 얼마나 많이 타셨겠어요. 지영 씨보다 좀 위인 것 같아요. 저보다도 연배가 연차가 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예. 아, 나이는 기장이야라고 하십니다. 그렇죠. 아니 왜냐면 그 중동 쪽 갈 때는 항상 그 12시 비행기거든요. 어느 항공사든. 그러면 보통 잘라 그래요. 첫 끼는. 예. 그렇죠. 피곤하니까. 근데 문제는 메뉴판을 펼쳤을 때 처음 주는 끼니가 더 좋고요. 아 맞아 맞아. 두 번째 끼니는 간단하게 좀 오트밀. 간소한 편이죠. 예, 오트밀이나 뭐 이런 오믈렛 같은 걸로 때울라 그래요. 때울라 그래요. 그래서 저는 항상 협상을 합니다. 첫 끼 안 먹을 건데 잘라 그러는데 두 번째 끼에 앞거 주면 안 돼. 아, 너무 싫습니다, 진짜. 아, 이런 승객은 진상인가요? 아, 솔직히 싫어요. 아, 왜냐면 그 전 거를 쟁여놔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그것도 이게, 그러니까 그게 또 이제 변질될 위험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 그렇죠. 식사 하나를 또 특별히 칠링을 해놔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또 데워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 싫어요. 저희가 죄송합니다라고 쏟아지고 있는데 저는 그거를 달라고 고집한 적이 없어요. 혹시 하셨다고. 아 그냥 물어봅니다. 아 이게 자체의 혹시, 부담입니다. 아 예. 혹시 뒤에 앞에 거를 먹을 수도 있나 그럴 때 아 그거는이라고 할 때 아 아닙니다라고 바로 끊죠. 저는. 예. 그 왜냐면 진상이 될 수 없어. 진상이 될 수. 아니 내비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질문도 못 해요, 승객이. 아 그 질문을 그러니까 하실 수 있죠. 근데 그 질문에 이미 드시고 싶다는 의도가 다분하기 때문에 그렇죠.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아니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거절합니다. 그 안 되는구나.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침에 깨워주세요. 그리고 오트밀, 예, 오트밀 같은 거. 예. 그렇죠. 좀. 아 댓글이 너무 재밌네요. 예, 자, 계약질이라고. 계약질이네. 야, 난 뭐 블랙리스트 추가. 그런 적 없습니다. 네, 저는 고집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예. 근데 이게 사실 진짜 잠을 택하더라도 그게 있어요. 나중에 깨서 드실 수가 있기 때문에 굳이 꼭 맞춰서 드시진 않아도 돼요. 매뉴얼상으로는. 예. 아 제가 그건 있었어요. 그 저는 아닙니다. 저 아니고 이제 해설자인데 같이 카타르 쪽으로 출장을 갔어요. 네. 근데 이제 그것도 국내선 항공이 아니었습니다. 그쪽 카타르 쪽 항공이었는데 하나밖에 없네요. 예. 카땡땡. 예. 근데 이제 그걸 타고 갈 때 첫 끼가 화려해요. 스테이크. 와. 그다음에 뭐 이제 뭐 무슨 돼지 볶음. 아, 돼지가 아니었나? 하여튼 뭐 그러고 문제 양고기가 있습니다. 아. 카타르니까. 양고기가 있는데 그 해설자는 반드시 그 양고기를 먹고 싶었나 봐요. 예. 근데 잠이 들어버린 거예요. 양고기를 시켜놓고는. 그래서 안 깨우고 이제 거의 내릴 때쯤 돼서 이제 내릴 때 물어보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이제 깨워주면서 이제 곧 내릴 착륙할 건데 한 끼도 안 드셔서 네. 식사를 좀 챙겨드리려고 하는데 네. 뭘 드시겠습니까? 뭐 이렇게 메뉴판을 줘요. 그러면 그쵸. 그분이 이렇게 보다가 램! 딱 그럽니다. 아~ 램! 예. 근데 그걸 저는 옆에서 보면서 이제 저래도 되나 아. 했는데 보통은 싫어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이 여쭤보는 것도 사실 그건 매뉴얼이기 때문에 이제 여쭤보러 가면서 안 드셨으면 좋겠다. 안 드셨으면 좋겠다. 지금 그만뒀다고 업계 비밀 막 털어놓는 거 아니에요? 네, 저의 기준입니다. 저 모두가 그러시지. 아 나는 싫었다. 아 저는 메뉴판 주면서 제발 먹지 마라 이러면서 주셨다고요?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아, 이제 조금 해명을 해볼게요. 컴플레인 좀 해야겠는데요? 퇴사한 사람 컴플레인 됩니까? 저 지금 말이 많아집니다.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애초에 이제 깨울 때가 그 시점이 거의 어프로칭 시점이라고 해서 한 40분 전에 깨워요.
예, 예. 근데 40분 전에는 이제 거의 안전 매뉴얼들이 바빠질 시기여서 승무원들이 바쁘죠. 바빠져요. 예. 그러니까 사실 그때 어쩔 수 없이 깨우면서 속으로는 물어는 본다. 예. 근데 매뉴얼에 이제 한 끼도 안 먹고 잔 사람이 있으면 영양 보충 차원에서 한 끼도 못 드셨는데 혹시 뭐 간단하게 챙겨드릴까요? 아, 그 간단하게라고 그런, 일부러 얘기하죠. 그래서 간단하게 혹시 간단한 것만 된다. 이런 느낌. 괜찮으시면 물이라도 챙겨드릴까요? 이렇게. 사람마다 달랐구나. 그래요. 제가 수집한 데이터는 세 가지였어요. 식사를 하나도 못 하셨는데 뭐 좀 드시겠어요라고 물어보신 분이 있고. 진짜 친절하신. 진짜 먹이고 싶어서. 맞아요, 맞아요.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간단하게 뭐 좀 챙겨드릴까요? 간단한 것만 시켜라 이런 느낌이고. 물이라도 드릴까요? 이거는 거의 생존 수분 보충이잖아요, 그죠? 생명수. 그렇습니다. 그래요. 퇴사한 사람 그거 되나요? 숨만 쉬어라. 아니요, 저도 간단한 음식이나 음료라도 준비해드릴까요? 이렇게 여쭤봤던 것 같아요. 물이 상당히 맛있거든요. 물 맛집입니다. 물이 굉장히 맛있는데 물이라도 좀 챙겨드릴까요? 그렇죠.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 아, 알겠습니다. 이 톤앤 매너가 있구나. 그러면 그랬는데 갑자기 그 해설자처럼 양고기 주세요. 이러면 눈욕 했어요, 안 했어요? 아예 뭐 드리죠. 그럼요, 눈욕. 코는 찡긋하면서 갖다 준다. 네, 드리죠. 코를 찡긋하면서 양고기. 그래도 히팅하는데 시간 조금 걸릴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 아, 그러면 혹시나 취소할까봐. 누가 취소해요 그거? 아, 그럼 태워오세요 그러지.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아, 근데 비행기 꿀팁 여쭤볼 게 참 많은데. 나중에 한 번 더 모시고. 네. 항공의 신 어떠세요? 항공의 신이요? 네. 아, 너무 재밌겠네요. 항공의 신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고. 일단 그럼 요거는 넘어가고. 아, 진짜 아껴주신 건가? 오. 예? 예. 아, 더 알려주실래요? 비행기 꿀팁. 다양한 술이 있어서 요청하면 준다. 메뉴에 있는 것만 주는 거 아니에요? 숨겨진 메뉴가 있나요? 술이? 숨겨진 술. 네. 메뉴에 없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야, 이거 속았네. 아, 이거 저 약간 동료들한테 진짜 그럼 혼날 것 같아요. 뭐까지 줍니까? 뭐까지? 아, 근데 약간 그러면 클래스별로 다르긴 한데 이코노미는 이제 메뉴 자체가 없으니까 제가 근무하던 데는 그랬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맥주 이런 것도 사실 종류가 네다섯 개는 되는 것 같고. 아, 맥주. 네, 위스키 뭐 또 진. 이런 술도 다 종류별로 있기는 하거든요. 아, 그러니까 위스키가 여기 그림들이 나와 있는데 이름이랑 이거 말고 30년산 있어요? 이러면 나오는 거 아니죠? 그것은 조금 이제 정보 공유가 될 수 있어. 저 승객 조금 좀 그렇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거 이게 무슨 위스키는 없고 정보는 공유될 수 있습니다. 아, 이게 무슨 꿀팁이야 그러면? 아유, 근데 그래요. 생각보다 모르는 분들이 많으세요. 아, 그래요. 보통 근데 그 음료식.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2부에 돌아오겠습니다. 2부로 올게요. 아니, 그 메뉴판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 그 뭐, 메뉴가 이제 렌피딕 사실 몇 년산. 아, 그게 이제 아마 상위 클래스여서 그런 것 같아. 아, 근데 거기 없는 건 없는 거죠? 거기 없는 거는 상위 클래스에는 없죠. 근데 또 맥주 이런 건 아니야. 상위 클래스에는 다 써있는 거. 정보 제한하시는 거죠? 마이크 치우지 마, 배영 얼굴 나와라. 거꾸로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야? 끄셨네. 더 이상 쓸 수 없다. 배터리를 교체해야 되나 봅니다. 아줌마나요? 어? 그게 뭐예요? 배터리예요, 배터리. 카메라 배터리. 아, 유선으로 하시지 않고요? 꽂아서 케이블로? 네, 네. 배터리를 가지고 다녀야 돼가지고 총알 장전하듯가지고 오는 길에 많이 찍으셨나 보네요. 아니, 이게 배터리가 짧아요. 지금 찍은 게 전부입니다. 총 장전하듯이 총알 총알함이에서 제 장비입니다. 배터리가 이렇게 여러 개로 보이시나요? 다섯 개.
한참 같아요. 한 해 한 20분, 30분 찍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밖에 안 돼요? 네, 너무 짧죠. 지금 찍었는데 그러면 선을 꽂아서 거예요. 하시지 왜? 선 꽂은 데가 없나요? 아, 한 번도 시도해보지 않았네. 아! 있을 수도 있는데. 있을 거예요. 아, 그런 방법이 있구나. 있는데 안 써본 듯 그런가 봐요. 이썹한테 문의하자. 어, 이썹님 거 진짜 많이 보는데. 아, 저희 고정하시면 이썹, 이썹 그 접근권이. 접근권? 저도 얼마 전에 뭐 이렇게 IT 관련 문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 진짜 많이 보거든요. 구매할 때마다 참고하는데. 근데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다 이렇게 성출이 네, 성출되고 있습니다. 아. 네, 2부 시작하겠습니다. 배성재 텐 2부가 시작됐습니다. 자, 오늘은 대충 결정해드립니다. 여행 특집으로 하트 시그널 4의 단발좌 플러팅 여신 김지영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그 뭐라 해야 될까 수식어는 들어도 예. 들어도 역치가 높아지질 않는 것 같아요. 적응이 안 되세요? 나사랑님 거 소개해 주시죠. 네. 그러면 사연을 또 읽어드릴게요. 나사랑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아버지가 올해 칠순이셔서 기념으로 가족여행을 제주도로 가려고 하는데요. 따뜻한 봄에 갈까요? 선선한 가을에 갈까요? 봄에 왜 꽃 구경을 하는 게 좋을지 가을에 억새 명소를 갈지 고민이네요. 제주도 여행 봄 대 가을. 봄이냐 가을이냐. 다 많이 가보셨죠? 네. 가본 것 같아요. 뭐가 더 좋은지 알고 계시죠? 저 이거 고민의 여지가 없어요. 고민의 여지가 없다. 자, 제주도 여행 봄 대 가을. 하나, 둘, 셋! 가을! 어, 진짜요? 왜요? 왜 봄이에요? 왜 가을이에요? DJ가 물어봤으면 먼저 대답을 해주세요. 예, 되묻지 마시고. 예. 제가 DJ입니다. 아, 예. 너무 웃겨. 예. 추남이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왜 봄이에요? 어, 저는, 그러니까, 일단, 가을 제주가 생각보다 추워요. 가을 제주가 생각보다 바람이 너무 많이 불고 좀 추웠던 기억이 있어서 이왕이면 네. 봄이 낫지 않나 싶습니다. 가족여행이니까 좀 꽃도 많이 피고 바람이 불더라도 좀 따뜻한 바람이 불고 이러면 더 좋지 않을까 싶어서 아 그래요? 무조건 봄. 저는 방어 때문에. 아, 어, 방어 네. 가을에도 나오나요? 11월 가을 아니에요? 11월 요즘 가을로 추지 않습니까? 예. 대방어의 철. 대방어의 철은 그때고요. 어쨌든 돼지 특이래. 너무 웃기다. 아 웃기세요? 아, 이거 저희 기본 용어여가지고. 아 진짜요? 네, 기본 용어라서. 타격감이 제로시네요. 이런 거 이렇게. 역치가 하나도 없는 거 보이시죠? 네. 저희는 뭐 아, 오랜만에 읽혔어요. 돼지 특. 돼지 특이라고 써봤자 읽어주지도 않아요. 헬렌도가 하도 들은 말이라. 예. 심드러. 예. 아 야, 너무 재밌다. 아무튼 방어. 저는 그리고 뭐 먹는 걸 다 떠나서 봄에도 먹을 건 많죠. 근데 이제 칠순 여행이잖아요. 지금 방어 여행이 아니라. 아 절 위한 여행이 아니네요. 지금 방어 철이 아니라 칠순이시잖아요. 아버님 좋아하실 겁니다. 아버님이. 네. 네. 그 아, 꽃 구경하고 네. 이런 거 어르신이 좋아하신다는 것은 또 그 편견이고. 아 그런가요? 네. 제주는 억세죠. 네, 오름에 쓱 이렇게 가가지고 억새. 네, 억새 그 바람에 이렇게 쏙 왔다 갔다 하는 거 예, 네, 그걸 보는 게 맞고 그 인생은 꽃, 원래 채도도 낮고 억새처럼 억새니까 네. 가을이 나을 수도 있겠네요. 꽃은 저기 용인에 그 놀이공원 가면 거기가 제일 좋습니다. 어디죠? 네. 아. 네, 아. 거기가 이제 꽃축제 같은 걸 하기 때문에 제주도 가서 하는 것보다 그리고 가을쯤에 가도 그 아 이름을 모르겠네요. 알겠습니다. 예. 네, 근데 나사랑님은 웬만하면 제 의견을 참고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긴 합니다. 고집이 있으시네. 대방어로 포기한다고요? 대방어는 네, 그 서울에도 봄 그 잘하는 집들이 꽤 있기 때문에. 아니에요. 거기서 먹는 게 다르죠. 어, 그 어르신들은. 거기서 먹는 걸 좋아하세요. 아, 현지. 예. 서울에 이제 MZ세대 뭐 이런 분들이야. 이제 아. 거기 딱 뭐 방어 잘하는 집, 저기 뭐 연남동, 뭐 이런 연희동 이쪽으로 해서 할 수도 있지만 다들 그렇게 됩니다. 자. 그렇습니다. 하나 네. 안 맞았어요. 다음은요. 아. 저 땅이 무슨 F냐고.
F세요, T세요? 저 완전 F입니다. 저도. 예. F세요? 네. 와우. 와우 뭐죠? 와우는 무슨 느낌이죠? 와우. 물음표가 아주 상당히 많이 르르르 뜨고 있네요. 예. 다음 걸 읽어드릴게요. 여행 왕트래킹님께서 질문을 보내주셨어요. 2박 3일 일정으로 나 홀로 국내 여행을 다녀오려고 합니다. 국내 여행이면 정말 필요한 것만 챙겨서 백팩만 가져갈지 그래도 든든하게 캐리어에 물건을 챙겨갈지 고민입니다. 어떻게 챙겨가는 게 좋을까요? 가방을 하나만 가져간다면 백팩 대 캐리어. 2박 3일 국내 여행이면 뭐 제주도가 될 수도 있고 뭐 강릉이 그쵸? 될 수도 있고 부산이 될 수도 있고 2박 3일. 2박 3일 여행이면 아주 고민의 여지가 없어요, 이것도. 아, 이 고민의 여지가 없어요? 네. 은근 단호한 편이시네요. 은근 단호하기입니다. 자, 그러면 백팩이냐 캐리어냐? 하나, 둘, 셋. 캐리어. 그쵸? 대리님이랑 좀 잘 맞는 것 같은데요. 그쵸? 벌써 두 개나 맞았어요. 네. 승무원인데 백팩보다는 캐리어시죠? 캐리어죠. 네, 캐리어입니다. 예. 선택 이유는? 이거는 저는 이제 둘 다 경험이 많은데 백팩만 가져갔던 적도 많고 캐리어를 꼭 가져갔던 적도 많은데 이게 백팩만 들고 다니는 게 은근히 더 무거워요. 더 힘들어. 2박 3일 치면 사실 양이 꽤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백팩이면 상시 메고 다녀야 된단 말이에요. 생각보다 훨씬 힘듭니다. 맞습니다. 저는 그 주말에 당일치기로 K리그 중계 출장을 많이 갔다 오거든요. 당연히 백팩을 들고 다녀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캐리어로 왔다 갔다 하면 그 체력 소모가 너무 적어요. 그렇죠. 예. 바퀴가 진짜 혁명이라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물론 이제 뭐 어디 해외 가냐 뭐 이렇게 핀잔 주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전혀 신경 안 쓰고 캐리어를 둘둘둘둘 끌고 가면은 맞아. 예, 서울 왔을 때 체력 소모 그 HP 달아 있는 게 차원이 다릅니다. 진짜 진짜 진짜. 예, 이동이 좀 느리긴 해요. 대신에. 맞아. 조금 좀 제한이 있기는 한데 사실 캐리어 계속 끌고 다니진 않잖아요. 그러시죠. 숙소에 두고 다니니까. 뭐 계단 위로 올라갈 때나 아니면 뭐 이제 그 건널목 뛰어갈 때 이럴 땐 조금 불편하긴 한데 건널목을 뛰어다니세요. 건널목은 아니 그러니까 건널목을 매번 뛴다는 게 아니라 건널목이라는 거는 나를 기다려주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적당히 왔을 때 파란불이 켜지면 좀 뛰어가야죠. 그렇죠. 절대 안 뛰세요? 절대 안 뛰세요? 뜁니다. 네. 형이 달릴 줄도 아냐. 무릎 나가. 여러 가지 오고 있습니다. 자, 다음 또 볼까요? 다음 질문. 0613님의 질문이에요. 5월 말에 퇴사할 건데요. 퇴사하고 바로 여행 갈 거거든요. 제대로 물놀이 할 건데 강릉 바다에 가서 해수욕도 하고 밤바다도 보고 올까요? 아니면 가평 빠지에 가서 액티비티 즐기고 제대로 놀고 올까요? 미리 여름 여행 계획 세운다면 강릉 바다와 가평 빠지 중 어디를 갈까요? 바다 대 빠지. 이거 궁금한데 사실 5월 말에 퇴사하는데 바다는 너무 춥지 않나요? 그 생각도 좀 드네요. 5월 말에 퇴사하시고 바다에서 수영하시면 감기 걸리실 것 같은데. UDT예요, UDT. 해병대도 들어가기 쉽지 않은. 8월쯤 돼야 들어갈 만할걸요? 7월도 그쵸. 꽤 추운 걸로 알고 있어요. 맞아요. 동해잖아요. 5월은 예. 진짜 추우실 거고. 예. 여름으로 가정을 하고 고른다면 좀 고민이 될 것 같긴 하고. 그렇죠. 특전사에서 퇴사하면 인정이라고 하십니다. 그렇죠. 특전사에서 전역하는 퇴사하면 들어가도 되죠. 제대로 물놀이 할 수 있죠. UDT 퇴사 뭐 이런 거는 가능한데 덱스면 가능. 덱스는 가능. 근데 특전사 이거는 너무 밸런스가 붕괴돼 버렸으니까 이분이 생각 없이 보내신 거거든요. 8월로 합시다. 8월 말 좋아요, 퇴사. 좋아요. 7월 말 퇴사로 수정해서 선택하기. 예. 가정을 해봅시다. 7, 8월 퇴사하고 여름 휴가라면 어떨지. 덱스도 5월 말에 안 들어간다라고 싶은데. 그렇죠. 놀러 가서 5월 말에 들어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 셀프 고문이에요. 셀프 고문. 예. 7월 말로 하고 퇴사 미뤘습니다. 퇴사가 미뤄졌다. 두 달 더 다니세요. 덱스는 예. 안 가지만 기아는 간다. 기아는 들어감. 인정. 추우면 잘 안 들어갈 것 같은데. 아무튼 자 공중기사님 아. 7월 말이라고 치면 바다냐 빠지냐. 하나 둘 셋.
바다. 오. 잘 맞습니다. 어, 제가 좀 잘 맞습니다. 예. 자, 바다, 왜 바다죠? 저는 일단 개인적인 기호로 그냥 빠지를 별로 안 좋아해요. 아, 빠지에서 안 좋은 추억이 있나요? 아니, 안 좋은 추억이라기보다 그 빠지가 원래 좀 뭘 많이 타잖아요, 놀이기구 같은 거. 바나나 보트. 네, 맞아, 예. 맞아요. 근데 이제 물에 젖은 채로 그 마감 처리에 쓸리는 특유의 느낌을 싫어해요. 디테일하고 되게 디테일하게 까다롭네요. 보트에 쓸리는 그 살이 쓸리는 느낌을 싫어해가지고. 그래요. 빠지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빠지에서의 안 좋은 추억. 있다. 어휴 까다로워. 채팅창 어휴 까다로워. 디테일 보소. 착하게 민감. 아 근데 그 싫은 느낌이 빠지가 한두 개가 아니긴 해요. 빠지는 일단 그 물 냄새가 안 좋은 데도 많고. 맞아요, 맞아요. 예, 그리고 빠지에서 그 보통 이게 조끼 입었잖아요. 아, 맞아요. 그거 입을 때 그 느낌이 되게 싫은 경우들도 있고. 맞아. 예, 그리고 물에 빠졌다가 나와서 씻기 전까지 그걸 못 참는 사람들도 있어요. 맞아요, 진짜. 예. 어, 진짜 비슷하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조끼가 쪼였나봐라고 싶었는데 그건 아니고 조끼 냄새가 있어요. 그, 맞아요. 그 물에 젖은 조끼 입는 거 진짜 좀 기분이 예. 좀 썩 좋지가 않아요. 은근히 빠지가 그 익사이팅한 공간이긴 하지만 군대에서 겪는 그 냄새랑 촉감이랑 느낌이 몇 군데가 섞여 있는 데가 있어요. 부분적으로. 그래서 싫은 기억들을 갖고 계신 분들이 꽤 있습니다. 아, 군대. 아, 예. 그런 게 또 있구나. 맞습니다. 바다죠. 예. 바다죠. 바다는 또 이제 볼 수도 있고 들어갈 수도 있고 뭐 선택의 폭이 넓어지니까. 예. 바다에서 하시는 액티비티는 뭐가 있으세요? 액티비티야. 근데 저는 좀 그냥 스노클링. 스노클링. 이런 걸 좋아해요. 뭘 타는 것보다는. 스노클링은 해외에서 주로 하셨겠네요? 그렇죠. 해외에서 많이 했었죠. 어디서 하셨습니까? 하와이? 하와이도 했고 진짜 좋았던 건 피지. 피지? 너무 좋았어요. 아까부터 피지 얘기만 하시는데. 피지가 뭐가 그렇게 좋나요? 피지 자랑 좀 해주세요. 피지 자랑이요? 예. 여기요. 피지가 일단 그 저는 이제 뭐라 해야 될까 이국적인 거를 되게 좋아하는데 예네. 이국적인 걸 결정하는 게 말이 안 통하는 거잖아요. 예. 피지 일단 한국인이나 동양인이 많이 없어요. 아 그래요? 진짜 그냥 피지는 피지 미국 언니? 땅인가요? 아니에요. 아닌가요? 네, 피지는 피지 땅이군요. 아 그렇죠. 피지도 국가대표팀이 옆에, 있는데 죄송합니다. 논란입니다. 사과드립니다. 아, 근데 헷갈리실 거예요. 그 옆에 사모아라는. 그쵸, 그쵸. 사모아. 사모아는 미국령이죠. 예. 그 남태평양 또 그 물이 진짜 맑기 때문에. 예. 그냥 그쪽 스노클링의 끝판왕이에요. 너무 좋아요. 스노클링의 끝판왕이다. 진짜 거짓말 안 하고 뭐라 해야 되나? 이 부스만한 말미잘이 있어요. 그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요? 네, 그냥 이렇게 떠다니면서. 너무 좋아요. 피지를 엄청 추천하시면 저도 어렸을 때 막 피지 여행 간다는 사람들 이렇게 봤을 때 피지가 어딜까 뭐 이렇게 생각한 기억밖에 없었는데 진짜 좋아요. 네. 참고로 피지와 대한민국의 국가대표 경기도 중계한 적 있는데 사과드립니다. 그러게요. 저 보고 피지와 피그라고 하신 분 있는데 아니 그쪽에 그 뭐랄까 남태평양 그쪽에 작은 섬 지역들이 다른 나라 뭐 네덜란드령 미국령 이런 곡들이 있어서 순간 헷갈렸지만 굉장히 쳐드리잖아, 기분 진짜. 나쁘실 수 있기 때문에 사과드립니다. 진짜 실제로 예. 미국령 땅들이 옆에 조금 있어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자, 세 개나 맞았습니다. 벌써 이미 정리인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고요. 정승인. 잘 맞네요, 정말. 예. 네. 잘 맞는데 정말 얼굴 안 나오고 찍으시네요. 이거 무슨 마자이크 처리하자 마이크로 얼굴을 정확히 가렸어요. 아 진짜 너무 웃기다. 아 제가 배터리를 아니 나오고 싶다는 게 아니라 아니 예. 나와주셨으면 합니다. 다시 잡아볼까 봐요. 네. 어떻게 해야 잡을까? 잠시만요. 예. 방법이 없어요 지금. 아까 어떻게 했길래 여기다 놔둬 이래도 되겠는데 진짜요? 너무 감사하죠. 너무 감사하죠. 여기다가 여기다 나오면 저의 뒷모습이 나오겠네요. 그죠? 둘 다 이렇게 잡힐 거 같아요. 근데 이러면 주인공이 잘 안 나오시잖아요. 아니요. 괜찮아요. 진짜 괜찮아요. 참고로 나오고 싶다는 게 아닙니다. 팡현이가 팡현이 여기.
자, 그러면 세 개 맞았고 다음 거 소개해 주세요. 읽어드리겠습니다. 승희 씨, 정승희 씨가 보내주신 사연이에요. 친구랑 둘이 해외여행을 가려고 숙소를 보고 있는데요. 시내에서는 멀고 외졌지만 뷰가 좋은 오션뷰 숙소. 그리고 뷰는 별로지만 시내에 있는 숙소. 둘 중 어디로 예약을 하면 좋을까요? 아, 오션뷰 아니면 시내. 어, 해외여행인데. 이거 조금 고민된다. 조금 고민되세요? 네. 고민 안 되세요? 바로 이렇게 탁 까실 수 있나요? 아니, 예. 자, 오션뷰냐 시내냐. 사실 오션뷰 시티뷰 같은 호텔에서 고르면 무조건 오션뷰겠지만 그쵸. 이제 호텔의 위치에 따라서 다른 거니까. 자, 오션뷰냐 시내뷰냐. 하나, 둘, 셋. 시내. 오션. 아, 진짜요? 의외로 낭만파시네요. 의외는 뭐죠? 의외라니요?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애플하니까요. 오션뷰를 선택하셨어요. 의외다. 의외로 저도 모르게 저의 이제 이게 튀어나버렸네요. 낭만돼지라고 하시는데 그 시내를 고르신 이유는? 이게 시내에서 멀고 외지면 여행이 너무 힘들어져요. 진짜 약간 티적인 마인드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 그래요. 이제 뭐 맛집도 가깝고 그렇죠 그렇죠. 관광지나 뭐 이런 거 갈 때도 결국 시티 쪽에 있는 것이 편하기 때문에 무조건 편하죠. 그래서 솔직히 오션뷰가 이제 와 하면서 너무 예쁘고 좋기는 한데 커튼 쳐놓고 있지 않아요? 왜 쳐놓고 있어요? 바다가 별로 보이는데? 안 보는 것 같아요 생각보다. 오, 아 바다가 앞에 창이 열려 있는데. 아니요 봐봐요 봐봐요 그러면 이제 봐봐. 오션뷰 숙소를 잡아서 해도 밤은 어차피 바다가 안 보이고 예. 낮에는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볼 수 있는 건 아침에 아, 예쁘다 이게 다잖아요. 그러고 여행 내내 너무 힘든 거야. 아 너무 멀어. 숙소 가려면 한 시간 걸려. 우버 부르고 잡히지도 않고 가는데 길 막혀서 한 시간은 아니겠죠. 네. 뭐 인천입니까? 한 시간 걸리게. 서울에서 인천 정도는 아니고 보통 이제 한 30분 정도겠죠. 한 시간이면 누가 오션 보려고 거기 가요. 아예 다른 도시잖아요. 한 시간이면. 30분 30분. 30분. 30분이어도. 네. 30분 정도고 어 하루 종일 나가서 관광을 하세요. 아, 이것도 차이가 있을 수가 있구나. 저는 주로 이제 오전 일단 조식 뷔페 드세요? 먹는 편인 것 그렇죠. 조식 뷔페를 그 문 닫을 때까지 먹습니다. 보통 10시 반, 11시 뭐 이럴 때까지 문 하셨습니까? 근데 이제 궁금한 게 진짜 예. 그러세요? 아니 이건 무슨 질문이지? 아 지금 뻥치는 거 아니냐? 어, 이런 세상이 있어요, 지영 씨. 예. 일단 그 조식 뷔페를 마음이 급하게 먹는 거를 저는 좋아하지 않아요. 마음이. 그러니까 관광 온 분들이 보통 조식을 안 드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쵸. 어차피 나가서 대충 먹을 거니까, 혹은 뭐 이제 점심에 먹지 뭐 이런 식으로. 맞아요, 맞아요. 근데 저는 조식을 꼭 해놓고 이제. 한 7시, 8시까지는 숙면을 취합니다. 물론 이제 시차가 안 맞아서 새벽에 깰 수도 있지만 그때도 좋아요, 조식은. 왜냐면 6시 열거든요. 그렇죠. 예. 지금 꿀팁 알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현실적인 꿀팁. 유럽에 갔을 때는 100% 2, 3일 정도는 4시에서 6시에 깹니다. 맞아, 새벽에. 맞아. 이거 완전 공감이긴 해요. 그러면 배가 고파서 2시간 동안 지옥이에요. 근데 6시에 조식 뷔페를 예약해놨으면 문 열자마자 가서 먹을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시차 적응이 된 상태다. 혹은 시차와 관련 없는 나라다. 그러면 6시에서 한 10시 반까지 하거든요. 오. 긴 시간 해주잖아요. 그쵸. 조식은. 예. 그때 뭐 8시쯤 일어나서 천천히 이제 슥 준비하고 9시쯤 가서 10시 반이나 11시까지 거기서 이제 오전을 즐기는 거죠. 네. 진짜 오래 드시네요. 아니 그러니까 거기 앉아서 1시간 2시간 있다는 게 아니라 방에서 좀 이렇게 시간을 보낼 수 있지 않습니까? 오전에 그 여유를. 아 근데 사실 네 공감합니다. 예. 저도 그래 본 적이 있기 때문에. 네네네. 한 번 블랙은 영원한 블랙이다. 조식폭력배. 꿀꿀이티 꿀팁. 조식폭력배라고 하신 분 있는데. 꿀꿀이티. 조식폭력배 오야라고 하신 분 있는데. 입니다. 추천드려요. 조식은 꼭 해놓자. 좋다 예. 좋다. 다음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네, 가시죠. 6531님이 보내주셨어요.
카드를 쓰면 A항공사 마일리지가 적립이 돼요. 이제 한 번은 비즈니스석으로 승급할 수 있을 만큼 마일리지가 적립이 됐는데 어렵게 쓸 수 있는 이 비즈니스석을 해외로 가는 비행기에 탈까요? 아니면 한국으로 오는 비행기에 탈까요? 아, 요거 한 번밖에 못 타는구나. 요건 진짜 고민되네요. 그러게요. 이거 정말 고민됩니다. 이거 고민된다. 한 번밖에 못 한다. 진짜 두뇌 불가동. 갈 때도 피곤하고 올 때도 피곤하고. 야, 애매하네요. 저는 정했습니다. 저도 정했습니다. 예, 가는 비행기 대 오는 비행기. 하나, 둘, 셋! 오는 비행기! 이 틀렸어. 아직 저한테 배우실 게 많네요. 비행기에 대해서. 항공과 관련해서. 왜 갈 때 타세요? 왜 갈 때 타세요? 저는 이제 올 때는 어차피 모든 여행이 피곤하잖아요. 예. 그래서 올 때 뭔가 타면 그냥 그것도 그럴 것 같아요. 잠자고 별로 뭐 썩 입맛도 없고 힘들고 이래서 온전히 못 즐길 것 같고 차라리 갈 때 좀 설레는 마음이 증폭되어 있을 때 그걸 한 번 더 이렇게 빵 터뜨려주는 느낌으로 갈 때 다 즐기고 시작이 너무 좋아 이러면서 여행을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 관점이 다르네요. 김지영 씨는 지금 비즈니스석에서 할 걸 다 즐긴다, 그죠? 그쵸. 한 30분에 한 번씩 승무원 불러서 이거 갖다 주세요. 저거 갖다 주세요. 이거 요 비행기 이거 있잖아요. 내가 아는데 다녀봐서 그쵸. 이러면서 다 뽑아 먹으려고 그러는 거죠. 예. 비즈니스석에서 내내 다 뽑아 먹으려고 그러시는 거고. 저는 자려고. 그러네요. 누워서 자려고. 피곤하니까 오실 그쵸, 때 이제 그쵸. 쭉 뻗어서 주무시려고. 예. 근데 올 때 또 운 좋게 누코노미라고 이제 이코노미인데 좌석이 비어서 누워서 올 수도 있으니까. 올 때만 확률이 높아지나요, 오히려? 한국으로 오는 비행기가? 그런 건 아닌데. 그런 건 아니죠, 사실. 왠지 근데 그랬던 것 같기도 한데. 근데 잠 때문이라면 사실 누워서 오실 수 있는 확률도 있으니까. 전 전자에 베팅을 하겠습니다. 누코노미. 누코노미. 근데 이거는 진짜 말이 되네요. 누코노미 은근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말씀대로 근데 묘하게 갈 때는 거의 만석인데 한국 들어올 때 좀 비어있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은 느낌상? 그러니까 빈자리가 꽤 있습니다. 누코노미. 누코노미. 베코노미라고 하십니다. 이건 예상한 거예요. 예상한 거. 베코노미. 그래요. 자, 세 개 맞고 세 개 안 맞습니다. 슬슬 안 맞기 시작해요. 아, 맞아야 되는데 말이에요. 네. 자, 다음 소개해 주세요. 오, 2900님 사연이에요. 러시아 여행 중인데 지인들 선물로 유명한 초콜릿을 살까요? 아니면 러시아 전통 인형 마트료시카를 살까요? 여행으로 선물 살 때 항상 고민합니다. 먹는 음식은 금방 없어지니까 기념할 만한 걸 주는 게 낫지 않나 싶어요. 두 분이라면 음식과 기념품 중에 어떤 걸 사시겠나요? 요즘 러시아 여행이 되나요? 저도 그 생각이 먼저 들긴 했는데 네네. 뭐 일이 있어서 가셨나 봐요. 출장 중이실 수도 있고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근데 러시아 뭐 월드컵 때로 돌아가서 러시아 그때다. 그래서 갈 수 있다. 일단 어디까지 가보셨습니까, 러시아?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랑 모스크바. 두 군데 갔다 온 거. 아니야. 블라디보스토크. 그렇군요. 예. 기억도 안 나네요, 이제. 그렇군요. 네, 좀 갔어요. 니즈니 노브고로드 안 가보셨죠? 네. 로스토프 안 가보셨죠? 네. 소치. 가보셨어요? 그럼요. 소치는 동계올림픽 했으니까요. 와, 진짜. 어휴, 네. 너무 또 시작이라고 막 그래서. 지 자랑이야. 카잔 가보셨어요? 카잔. 카잔의 기적. 너무 추하다. 지독하다. 너무 웃기다. 지긋지긋하다. 오고 있는데. 살찐 너무 스키라고 하신 분 있는데. 자, 여기서 유명 초콜릿을 사느냐. 전통 인형을 사느냐. 근데 이제 유명 초콜릿이 러시아 건 아니죠, 그죠? 그 러시아 엄청 유명한 애기 얼굴 그려진 초콜릿이 있어요. 아. 가기만 하면 사오는 그. 아, 네. 기억나지 않으세요? 네네. 애기 얼굴만 있고. 예, 예. 그죠. 자, 유명 초콜릿을 사느냐, 마트루시카를 사가느냐. 자, 음식 대 기념품. 하나, 둘, 셋! 기념품! 맞았다. 예. 요건 기념품이 더 좋은 것 같네요. 그쵸. 다른 데서는 이제 기념품 고르기가 좀 쉽지가 않아요. 그쵸. 예. 그리고 부피를 많이 차지하면 좀 돌아올 때 고통스러운데,
마티루시카는 너무 러시아의 그 완벽한 기념품이어서. 맞아요, 맞아요. 예. 오브제로서의 역할도 너무 좋은 것 같고 선물을 딱 드렸을 때. 그리고 사실 그 초콜릿이 그렇게 맛이 썩 훌륭하지가 않아요. 맛있던데요? 아, 그래요? 엄청 맛있던데. 되게 까다로우시네. 아, 너무, 지금 눈빛이 너무 웃기셨어요. 맛있던데요? 아, 맛있죠. 근데 그러니까 이거를 대체할 만한 훌륭한 초콜릿은 전 세계에 너무나 많습니다. 아, 어디 초콜릿을 좀 추천하세요? 어느 나라? 어느 나라? 예. 뭐가 있을까요?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스위스 초콜릿 그 동그란 거 있잖아요. 그 공처럼 작은 공처럼 생긴 거. 페레로시. 어차피 이름을 말하면 안 되죠? 아니 그냥. 아니야 페레로시 말고 그 은박지 뭐라 해야 되지? 빨간색으로도 쌓여 있고 린트였나? 아 린트. 린땡. 그냥 린트 아니에요? 린땡이었나? 예. 그죠. 그것도 맛있고. 린트 그죠? 린트 그런 거 말해도 되나요? 아니요 안 되죠. 링가드 아닙니다 여러분. 네. 카더가든. 아니 별게 다 나와. 네 뭐 어쨌든 너무 대체할 만한 많은 초콜릿들이 그렇죠. 있으니까. 스위스 훌륭하죠. 가나가 예. 더 맛있는 것 같아요. 그 애기 인형 초콜릿보다. 그리고 마티루시카는 큰 걸 굳이 살 필요 없어요. 작은 걸 사도 놀랍게도 그 안에 되게 많이 들어있습니다. 맞아 맞아. 그래서 이거는 만족도가 높다. 진짜 예. 강추. 자, 네 개 맞았고요. 다음은요.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7991님의 사연이에요. 아내랑 저랑 여행 가면 항상 안 맞는 의견 중에 하나가 저는 아름다운 풍경 제발 생눈으로 담아갔으면 하는데 아내는 아름다우니까 그걸 꼭 사진이나 영상으로 남겨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사진 찍느라 제대로 된 풍경 감상을 잘 못하는 것 같은데 아내는 그 순간의 감성과 함께 풍경을 담는 거라며 남는 건 사진이라고 사진에 목숨을 겁니다. 여행 가서 아름다운 풍경 생눈에 담기 아니면 카메라에 담기 뭐가 더 중요해 보이세요? 생눈 카메라 예. 아 요거는 자 가보겠습니다. 좋아요. 눈 카메라 하나 둘 셋 카메라. 다시 합이 좀 잘 맞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다섯 개 맞았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 선물을 이제 챙겨드리고요. 네. 자, 왜 카메라를 선택하셨어요? 저는 어머 볼펜을 떨어뜨려 버렸네. 예. 죄송합니다. 그렇게 불편하세요? 네. 저는 사실 예전에는 눈에 담는 거를 굉장히 좋아했는데. 결국에 이제 몇 년 뒤에 여행을 또 추억으로 많이 보잖아요. 네네. 아 이때 너무 좋았다 이러면서 추억 회상용으로 많이 보는데 그럴 때 결국에는 사진이 없으니까 아쉽더라고요. 아 그렇죠. 네 기억은 좀 그 되게 산만하시네요. 볼펜 뭐 쓸 거 있으세요? 뺏어도 되겠습니까? 네. 네, 불안하니까 주시겠어요? 아 불안해요? 그러면 뭐라도 지고 있게. 아, 진짜 뿌겠는데? 이거 좀 위험할 것 같아서. 약 기운이 올라온대 밑에. 예, 뭐 약을 뭘 드셨길래 새거드려. 이거는 폐기. 부서졌어 진짜. 위험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뾰족해서. 아 계속 막 이렇게 막 했더니. 그러네요. 네네네. 금단 증상 이런 거. 약이 떨어졌어. 어쨌든 은근히 기억이 빠르게 휘발돼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이제는 카메라가 더 나은 것 같아요. 사실 뭐 카메라로 찍는다고 눈으로 안 보는 건 아니거든요. 맞아, 이것도 맞습니다. 예, 이거 오바예요, 사실. 뭐 뒤에서 궁시렁궁시렁한 사람들 꼭 진짜 꼭 그 얘기합니다. 야, 눈이 이억화소야. 아~ 눈으로 보란 말이야. 이억화소. 어? 그리고 네가 찍는 것보다 더 좋은 사진 인터넷에 있어. 눈으로 좀 봐. 막 이러는데. 맞아. 아, 그거야말로 정말. 에, 내가 찍고 싶다고. 에, 내 폰으로 찍으면서 내가, 그 자체가 집중이거든요. 맞아요, 예. 맞아요. 그 자체가 그 풍경에 대한 집중이기 때문에. 예. 저는 진짜 완전히 공감합니다. 예, 그래서 카메라가 내 손에 있는데 어떻게 안 들이대겠어요. 찍고 싶잖아요, 그쵸? 그쵸. 그리고 일단 와이프랑 가신다고 하니까 서로 좋아하는 형태로 즐기시죠. 예. 그리고 꿀팁을 드리면 뭐 사진, 좋은 샷 하나 건지는 걸 위해서 여러 번 찍는 것도 좋긴 한데
여행지에서는 동영상이 더 좋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요? 사진보다 진짜 동영상으로 남기는 게 훨씬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이렇게 자랑용으로는 좀 부족한데 왜냐면 땡스타에 올리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땡스타용은 따로 빨리 찍으시고 건지시고 땡스타. 네. 그다음에 동영상으로 이렇게 쭉 훑어놓으면 확실히 나중에 추억을 이렇게 소환하는 데 더 좋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예. 소리도 들어가고 담는 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또 다음 거 볼까요? 네. 5081님. 이번에 파리 여행을 가는데 간 김에 다른 나라를 들르고 싶어서요. 독일 베를린 아니면 영국 런던 중 한 군데를 더 들르고 싶은데 어디를 들르면 좋을까요? 파리 여행 후 베를린, 런던. 아. 여긴 다 가보셨습니까? 아니요. 안 가봤어요. 베를린은 가본 적이 없습니다. 어, 파리랑 런던만 가보셨고. 네. 어... 아유. 저도 베를린은 못 가봤습니다. 아 진짜요? 예, 다행히. 그럼 약간 상상하는 지역 하나랑 가본 지역 하나 예. 이렇게. 미네는 가보셨나요? 자랑 타임이 맞습니다. 여러분. 아니,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냥 여쭤보는 거예요. 아, 어느 정도 독일에 대한 이미지 운동만 갖고 계시구나. 프랑크푸르트. 푸푸, 푸푸밖에 못 가봤어요. 아, 푸푸라 그래요? 아, 네네. 아, 그, 그러네. 프랑크푸르트. 푸푸라 그래요? 푸푸라고 줄여서 많이 여러분, 그러는데. 푸푸에서 뛰었던 차범근, 차범, 푸푸. 예, 아인트라흐트 푸푸 출신. 네, 푸푸밖에 못 가봤습니다. 어. 자, 그러면 파리 여행 후 베를린이냐 런던이냐. 자, 하나, 둘, 셋! 런던! 베를린! 오. 안 가보셨기 때문에. 아, 네, 안 가본 것도 있고. 말씀드려도 되나? 그 최근에 그 신동엽 씨랑 성시경 씨 나오는 내 땡땡이에요. 맞아요. 그 예능에 베를린이 나와요. 아 그래요? 어디 나오지? 아 나온다. 네. 그 아, 아니 나오죠. 맞아.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네. 저 형 봤네라고. 아니 보라고 떠있는 거 아니야? 아 보는 거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예. 너무 웃기네. 어쨌든 거의 나한테 궁금해가지고. 어디가 궁금하세요? 베를린에? 아, 베를린이 진짜 너무 자유분방하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런 데가 다 있어. 뭐, 그 점이 궁금하신 건 아니죠? 아예 뭐 그냥 베를린의 그런 도시 자체가 예. 이런 데가 있구나 싶어가지고. 단순한 호기심. 그렇죠. 궁금했습니다. 채팅창에 대장은 좀 봐도 됨이라고 하시는 거 되게 슬픈 말일 것 같은데 무슨 말이죠? 유흥성제. 그걸 왜 읽으시죠? 그걸 왜 읽으시죠? 유독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네, 그거는 정리인 씨한테 한번 물어보시면 오해라는 거. 예. 저는 전혀 이쪽을 모릅니다. 아 너무 예. 웃겨. 네, 저는 베를린이. 베를린. 아 저도 베를린은 안 가봐서 가보고 싶은데. 왜 런던 하셨어요? 런던이 제가 가본 곳 중에 제일 좋더라고요. 아. 축구도 일단 있고 뮤지컬도 있고 맞아. 뭐 맞아. 있을 게 다 있어요. 그리고 음식 맛없다는 것도 사실은 뭐 그 집 뭐 거기 런던의 어느 가정집 가서 먹으면 모르겠지만 웬만한 맛있어요. 맛집들이 다 들어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아 런던 너무 매력적이긴 하죠. 뭔가 예. 음식으로 치면 너무 탄단지 완벽한 도시인 것 같고 예. 아 좋은 것 같긴 해요. 저 그래서 베를린 안 가봤는데 언젠가 그 출장에 한번 뜨겠죠. 예. 제 돈 안 내고 갈 수 있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또 소개해 주시죠. 어, 근데 여기 이 질문은 따로 괜찮나요? 그리고 성재영, 간 김에 축구를 보고 오는 게 좋겠죠? 해외 어, 축구장표 예매 어렵진 않나요? 이 질문도 같이 적혀 있었습니다. 예매는 그 어렵다고는 할 수 없는데 비싸졌습니다. 아~ 너무 비싸졌어요. 그래서 과연 이 돈을 주고 보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예, 축구는 보셔야죠, 근데. 그래서 조금 안 좋은 자리라도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어, 재밌을 것 같아요. 예, 한 번도 안 보셨어요? 어, 못 봤어요. 아, 해외를 그렇게 많이 다셨는데 축구를 안 보셨다? 못 봤습니다. 예. 어, 야구도 안 보시고? 야구는 본 적 있고. 아, 메이저리그? 네. 어. 축구를 못 봤어요. 아, 뭐 LA에서 보셨나요? 다저스. 네. 어, 저도 런던에서 축구를 보고 싶었는데 이게 표 구하기가 힘들던데요. 그렇죠. 예. 저도 힘들어서 못 봤어요. NBA 같은 거 보셨습니까? 못 봤습니다. 보셨고. 그러니까 이게 뭐 어느 나라 가나 이제 사실 스포츠가 그 나라 로컬들의 뇌구조에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니까
로컬 체험이 사실 여행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축구, 특히 축구가 특히. 좋은 것 같아요. 비싸요. 확실히. 비싸죠, 비싸죠. 예전에 비해서 어마어마하게 비싸졌습니다. 자, 5대 4고요. 다음요. 치카범님의 질문입니다. 처음으로 해외여행, 여행 가서 숙소에서 안 자고 캠핑할 예정인데요. 캠핑카를 대여할지 아니면 텐트를 대여해서 직접 설치를 할지 고민이에요. 초보자한테는 텐트 치기가 어려울 것 같긴 한데 그래도 기왕 캠핑 온 거 고생하고 텐트에서 자는 것도 추억이지 않을까요? 캠핑장에서 캠핑카 아니면 텐트. 혹시 둘 다 해보셨습니까? 저 해본 것 같긴 해요. 텐트를 해본 것 같긴 해요. 자, 그러면 캠핑카 대 텐트. 하나, 둘, 셋! 캠핑카! 캠핑카죠. 텐트 경험해보셨다고 했는데, 뭐, 힘들게 경험하시나보네요. 네, 일단은 치카부님이 어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되게. 너무 힘들잖아요. 텐트 경험해보셨죠? 그쵸. 텐트는, 저 보이스카우트 출신이고. 왜 웃으시지? 이게 웃을, 어디가 웃을 포인트죠? 너무. 네. 소시적에 약간 이런 느낌이어서. 소시적 맞죠? 예. 저도 모르게 웃음이 예. 막 빵 터졌네요. 보이스카우트 출신이고, 또 군대도 갔다 왔고, 텐트라는 것에 대한 호감이 없어요. 예. 텐트를 왜 좋아하지? 호감이 없다. 예. 아. 텐트 진짜. 이 감성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긴 한데 저는 일단 추울 때 춥고 더울 때 더운 게 너무 힘들어요. 그렇죠. 그렇죠. 특히 더울 때는 무지막지하게 덥고요. 지독합니다. 예, 추울 때는 대체 이 안에 왜 들어와 있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게 뭘 막아주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춥거든요. 벌레도 자주 들어오기도 하고. 맞아요. 맞아요. 예. 그리고 텐트 안에 물 같은 게 이제 엎질러지면 정말 참사. 예. 큰일 나겠다. 캠핑카. 전 캠핑카는 안 해봤는데 그냥 텐트가 싫어서 골랐어요. 저도 정도요. 아, 맞군요. 여섯 개 맞고 네 개 안 맞았는데 일곱 개째 도전은 할 시간이 없는 것 같습니다. PD가 끊었어요. 일곱 개 끊었고 자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일곱 개면 뭐지? 치킨. 치킨을 드리기 싫어서 끊었습니다. 시간이 진짜 빨리 가나보다. 그래도 은근히 많이 읽었네. 많이 했어요. 사실 변명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틀린 게 많아요. 제가 자랑도 좀 많이 했고. 몇 공개? 네. 네, 거기입니다. 자랑만 덜 하셨어도 치킨 줄 수 있었다는 댓글들이. 맞아. 동체 시력이 좋으시네요. 숙주 동체 시력. 동체 시력 좋습니다. 네, 광고 듣고 오셨습니다. 배송제 10 대충 결정해드립니다. 오늘은 스페셜 게스트 김지영 씨와 함께했습니다. 자, 오늘의 스코어는 6개 맞고 4개 안 맞아서 10개의 질문을 만나봤는데 10개의 고민 중에서 이렇게 좀 6대4로 갈렸습니다. 예. 그래서 아쉽게도 청취자 선물은 드리지만 치킨 쿠폰이나 배텐 출연권은 없습니다. 아쉽게 됐네요. 자, 오늘 사연이 소개된 모든 분들께 커피와 조각 케이크 쿠폰을 드리는데요. 자, 비교평가. 배디 대 옹디. 하나, 둘, 셋. 배디. 고민이 튀어나왔다. 차이를 좀 들어볼까요? 예. 배디님은 일단 이렇게 패주시는 맛이 있는 것 같아요. 뭐라고요? 예? 패주는 맛? 누굴 패요? 재밌어요. 저를. 아, 지영 씨를 제가 팼다고요? 패주시는 맛이 있어서 재밌는 것 같고. 제가 언제 그랬죠? 오해하시겠네, 다들. 네. 그래서 재밌는 것 같고 이제 네네. 예인이는 또 이제 이렇게 우쭈쭈 해주면서 하는 게 있어서 재밌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아하. 그래요. 알겠습니다. 다음에 꼭 오셔가지고 비행의 신으로. 비행의
비행귀신 너무 예. 좋습니다. 비행귀신으로 물론 이제 저한테 배우실 것도 좀 있을 것 같긴 한데 항공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좋아요. 자 다음에 또 자주 놀러 오시고 땡튜브도 잘 되셨으면 좋겠고요. 자 김지영 씨 보내드리면서 저도 물러갑니다.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소등합니다. 양꿈 끄세요.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밌다 재밌다. 아 왜 카메라 감사합니다. 예. 인사 한번 해주시면 안 돼요. 뭐죠? IM 뭐죠? 아 그냥 김지영입니다. 유튜브 이름. 네. 아 그냥 자, 얼음이 되셨어. 골드 버튼 아직 실버 버튼 안 됐죠? 아직 실버 아직 실버로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실버 빨리 하시고 배텐 자주 나와주세요. 김지영 씨 파이팅. 찡긋쪼 파이팅. 리우랑 아직 남아공 안 갔으면 어디 비행했다고 하면 안 됩니다. 아 자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 너무 재밌네요. 아 댓글이 너무 재밌어요. 이분들이요? 네. 아, 그때 오셨을 때는 아마 그때는 진짜 훈훈하게 했을 거예요. 훈훈한 척. 덜 사람 좋은 척하는 분들이거든요 원래. 고라니가 날뛰는 언니는 아닌가 보네요. 예인이가 막 날뛰는 언니는 아닌가 보네요. 아, 제가 언니예요. 그러니까. 제가 언니예요. 그러니까. 예인이가 아. 날뛰는 상대 언니는 아닌가 보네요. 그렇지, 네. 그렇지 않습니다. 무서워하나? 아, 뭐 큰일 났다, 이제. 꿀팁 다 방출해가지고. 아, 저 어떡해요. 퇴사했다고. 진짜 저 공격받을 것 같아요. 어떡하면 좋아. 지금도 연락되시죠? 대한항공 네. 동기들이랑. 어떡하죠? 무섭다. 당시 사무장들 연락 온대. 네가 얘기했니? 예. 너 뭐 하는 거니? 무섭다. 사진 찍을까요? 좋습니다. 맞아. 초콜릿은 하와이안 하와이안 리스트가 제일 맛있죠. 하와이안 뭐지? 동그란 게 뭐죠? 하와이안 썬 썬이랑 호스트 썬이 맛있죠. 맞아. 썬이 맛있어요. 달달하고 씹히는 게 있어야 돼요. 오독오독 복캔디입니다 이건. 들 드실까? 아니죠? 저 하나 먹거든요. 아 그치 정말요? 복캔디인데 좋아요. 해외에서 산 거예요. 어디서 사신 거예요? 기억이 안 나서. 호주인가? 호주인 거 같네요. 호주. 예. 호주 가보셨어요? 네. 브리즈번? 아니요, 그 뭐야 시드니랑 아 시드니. 브리즈번도 가보긴 했어요. 이 쾌감이 있네. 승무원에게 이기는 가본 도시로 아주 네 단단히 이기셨습니다. 하여튼 네, 찍겠습니다. 지금도 나가고 있어요 방송. 그러니까요. 저도 찍을래요. 이분들을 찍는다고요? 네. 그냥 포즈 취해 주세요. 포즈 취해 주실 거예요. 조금만 얼른. 있으면. 블리기. 귀여우셔. 브이 해주시죠. 나 세상에 너무 귀여우셔. 우와 뭐 막 떠요. 감사합니다. 사진은 어디서 찍을까요? 지금 나란히 사진 이렇게 이렇게 하나 둘 셋 조금만 더 찍을게요. 네. 저건 정영국 씨.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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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나간 아저씨. 확실히 키 큰. 여기 인사 한번 해주세요. 가까이.
아, 저 키 작아 보이나 봐요. 다들 되게 키가 커 보인다. 키 몇이세요? 65예요. 크지는 않은데 작지도 않고. 뭔가 그... 잘 볼게요, 여러분. 안녕. 안녕.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